안녕하십니까, 삼촌 여러분. 오늘이 10월 6일. 예년 같으면 버섯철이 거의 끝나고, 뭐, 가지버섯이나 채취하러 댕길 시기인데, 올해는 아직 송이 능이 구경도 못했는데, 이동 중에 큰 갓버섯 하나 봤습니다. 야, 지금 아직 갈 길이 먼데, 이곳에서 버섯이 났네. 이제 갓버섯 오른 거 보니까 버섯이 오늘 올라올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열심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자, 이동. 드디어 올해 첫 노루궁뎅이 버섯을 봤습니다. 이야, 자 보시죠. 오늘 올해 처음 본 노루궁뎅이 버섯. 그래, 이 노루궁뎅이 버섯이 있어야 능이 버섯도 나고 송이 버섯도 나고 버섯이 나는데, 오늘은 갓버섯도 보고 오자마자 뭐 노루궁뎅이도 보고 기대가 큽니다. 보시죠, 예쁜 노루궁뎅이 버섯. 아싸! 이야, 이거 보십시오, 쌀이 버섯. 이야, 작년까지만 해도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고 발로 차고 가던 쌀이버섯인데, 올해는 쌀이버섯이 엄청 귀한 해가 됐어요. 이야, 이것도 하루 종일 돌아다녀봤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합니다. 이야, 자, 보시죠. 귀한 쌀이버섯. 아, 좋다. 올해는 쌀이버섯도 반갑네. 또 이동해봅시다. 힘들다. 이곳은 능이버섯하고 송이버섯이 많이 나는 지역인데, 그래도 꽝은 없는 지역인데, 와, 올해는 아무것도 없어. 능이버섯 6위는 올라가는 것도 없고, 버섯이라고 눈 닦아도 볼 수가 없네. 고지대 올라올수록 잣버섯도 없어요. 어떡하지? 갑자기 갈 길을 잃어가지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또 이동해 봅시다. 어디를 가든지 한번 가봐야지. 이야, 보물찾기 안 하네, 보물찾기. 보실까요? 이 나무 구멍 속에, 저기 뭘까요? 이야, 노루궁뎅이 버섯. 노루궁뎅이 버섯이 저기 이렇게 나네. 노루궁뎅이 버섯이 이렇게 나는 거 보면 버섯이 올라올 텐데 이렇게 안 보이지? 아, 또 희망을 주네. 너는 여기 꼭꼭 숨어 있어라. 노루궁뎅이 버섯은 여기다가 감춰놓고 버섯 찾아서 또 이동. 이곳에는 흰털 깔때기 버섯, 땅녀타리가 올라와가지고 좀 말라있네. 언제 말랐는지.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야, 쟤, 버섯 보기가 이렇게 힘든가? 올해는 버섯이 망한 건가? 요즘 날씨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12도더라고, 다음 주에. 뭐, 7도, 8도 떨어지고, 한낮 기온도 계속 20도 이하로 떨어지면 버섯 나기 참 좋은 날씨인데, 버섯 종균이 너무 더워가지고 죽었나? 버섯이 안 올라오네. 고민됩니다. 최악의 해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또 버섯 찾아 산만리 가보겠습니다. 이동. 너무 고지대로 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내려왔더니만은 갓버섯이 이렇게 있네. 갓버섯도 있는데, 와, 여기는 그래도 지대가 높아서 보이나? 안개가 쫙 갑니다, 여기. 점점 안개가 짙어지네. 와, 뿌옇죠? 안개가 끼어가지고.
버섯은 그래도 꽤 많이 보이는데. 또 이동합시다. 이동. 우와, 이거 봐라. 땅내 타리가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소복해 걸러와 있네. 이야. 탱글탱글하네.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아까 반대쪽 능선에서 봤던 느타리버섯하고 땅느타리하고 요거하고 합치면 한 냄비는 될 텐데. 이거 뭐 요만큼 가져가면 뭐해. 이거 놔두고 갑시다. 보십시오. 땅느타리 이동. 야, 올해 처음 보는 뽕나무부치 컬크버섯이 컬크버섯 이렇게 수북하게 있네. 야, 이 버섯 올해 처음 봅니다. 처음. 이야, 이거 진짜 맛있는 버섯인데. 자, 보시죠. 야, 요거는 채취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이고, 따는 소리가 툭, 툭 소리가 나네. 아유, 상태가 엄청 좋네. 뚝뚝. 뭐, 깨끗하고, 상태가 좋아가지고, 이야, 이거, 상당히 맛있는 버섯인데, 민당팽이가 여기 하나 있었는데 미안하다. 저 밑에 거는 민당팽이 먹으라고 놔둬야 되겠다. 저거는 놔두고. 아, 처음 보는 거 맛있는 뽕나무지. 좋습니다. 또 이동합시다. 이거 보십시오. 산에는 이제 유근들이 이렇게 버섯들이 이제 오르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어요. 요거 이제 한 1cm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아, 정말 좋죠. 이제 오르고 있네. 유생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기온만 맞으면 아마 쑥 오를 것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와가지고 더 좋은 것도 볼 수 있을지. 이동하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야, 뽕나무 버섯 부치 일반 글크 버섯. 이야, 이렇게 많아. 여기 한 군데. 여기 나무에 몇 개가 붙어 있어가지고 요거 채취하려다가 보니까 2m 이렇게 나있네. 우와, 대박이네. 와, 상태도 붓이다. 상태도 붓이야. 상태가 아주 깨끗하고. 우와, 아, 좋네.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우와, 우와. 이게 어제 제가 울장에 갔더니만 이거를 할머니들이 자식들이 따가졌는지 장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장에서 팔고 있는데 이 버섯이 아마 이만큼도 안 될 거예요. 요만큼, 요거 반 되나? 요거 반 되는 걸 2만원에 팔고 있더라고. 야, 상태 봐. 이렇게 깨끗해. 오늘은 또 이거를 행결했네. 아싸. 꽝 대신 닭이라고
능이버섯, 서이버섯 없으니까 또 이거 보이네. 아, 오늘은 산에 온 보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뭐야 도대체. 웃음이 절로 나오네. 이야. 걸크버섯. 뽕나무치가 이렇게 많아. 와. 지금 야산에, 개울가 근처로다가 살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와, 이제. 올라와 있네. 언제 이렇게 올라와 있어? 와. 이건 뭐, 어휴. 커다란 뭐, 표고버섯만 하네. 정말. 대단한데, 대단해. 이야. 이거 보십시오. 오늘은 이쪽으로 온 보람이 있네. 아, 정말, 정말 좋습니다. 이걸로 채취해가지고 갑시다. 이야. 이렇게 큰 닭다리 버섯도 처음 보네. 자, 보실까요? 한 뼘이 넘죠? 대길이면 한 뼘이 넘어요. 이야, 멀어서 하얗게 보이는데 뭔가 해서 와봤더니, 야, 갔다 한 뼘. 대길이는 한 뼘이 넘고. 정말 커다란 닭다리 버섯. 통닭. 뒷다리만에는 치킨, 씨암탉. 오늘 버섯 선행 왔는데요. 능이버섯, 송이버섯은 하나도 보지를 못하고 오늘 뭐 갓버섯, 닭다리버섯, 또 놀이공둥이 버섯 또 두 개나 보고. 아, 버섯이 올해는 능이가 안 나는 건지 아직 때가 안 됐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